당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연설 순서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기호 3번 우원식 후보 순서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더불어 준비된 당대표 기호 2번 송영길 후보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기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승리의 부위, 광주 5.18을 겪은 호남의 아들 기호 2번 송영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들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후퇴할 것입니다. 3당 야합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땀과 눈물로 만든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취약 지역의 지방정부의 교두보가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될 것입니다. 호남을 고립시켰던 망국적 지역주의가 부활될 것입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323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그냥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고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충도 국회의원 때 알 수 없었던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내각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책임지고 견인하겠습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싸웠던 오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싸웠던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국외적으로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활로를 뚫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화 선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소멸위기입니다. 송하진 지사님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 송영길 174석 집권여당 당대표 취임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총 112곳입니다. 지역발전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곳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여야가 함께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은 에너지 탄소 농업금융 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난 3일 3월 탄소산업지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윤혁 원장을 만나고 송인모 산자부 장관, 효성 첨단소재산업 책임자인 부회장 등과 협의하고 왔습니다. 전라남북도의 12기가와트 서남해안 해상풍력과 탄소섬유를 활용한 풍력발전기, 특히 블레이드가 탄소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제조산업을 통해 66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전기자동차, 84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매개로 농생명금융 등 제3금융중심지 비전을 여기 계신 김성주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한 생명바이오 산업의 메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외자유치 1등 국제도시로 만들었던 인천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회상합니다. 저 송영길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주당 전 지역조직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대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개파와 파벌에서 자유로운 송영길,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어 4기 민주정부 수립 선봉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수많은 당원과 대의원, 국민을 만났습니다. 저 자신을 바꾸고 비우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20, 30대 청년이 희망을 걸 수 있도록 꼰대의 정당으로 비친 민주당을 확 바꿔야 됩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존 관성대로 적당히 갈 것이냐, 새로운 변화의 선택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선에 승리할 것이냐,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한계를 거쳐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오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 문재인 대통령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경륜을 배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승리 311일 이제 출발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송영길 후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킬 사람, 이길 사람, 홍영표입니다. 혁신, 단결, 승리 믿는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은 예로부터 의로운 고장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의로운 한거의 정신이 바로 전북의 자긍심입니다.
전북의 의로움, 전북의 아들 홍영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 고향을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20년 전 7만 5천이던 전북 고창의 인구가 5만 5천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은 200만에서 1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창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43%에 달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40%에서 53%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만이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유능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혁신이 당대표 얼굴이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만 고칠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 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당은 선거용 정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국정 기획, 갈등 관리 등 중요한 일은 모두 행정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을 정치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정당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당이 만드는 정책을 정부가 받아 집행하고 정부 인사도 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제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넘어 국가 운영에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당 책임 정치로의 일대 혁신은 이번 대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와 함께 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을 치러내겠습니다. 캠프가 아니라 당의 공약과 정책으로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정당 책임 정치,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변화와 혁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선 승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치밀한 전략,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협상력, 홍영표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도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홍영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1985년 저는 대우자동차 용접 노동자였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대기업 파업 농성을 조직하고 파국을 막아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20년 뒤 2005년 저는 총리실 소속의 공무원이었습니다.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업무가 제게 맡겨졌습니다. 거세게 반발하던 노조와 끈질긴 협상 끝에 대한민국 최초로 노정협약을 만들어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옮겨왔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4개 정당을 상대로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켰습니다. 작년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또 대도시와 소도시가 첨예하게 맞섰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32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전북 도민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 제가 산파 역할을 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탄생한 군산형 일자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 군산에
18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2,000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북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의 민생 과제로 챙기겠습니다. 호남 RE300 성권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광주 전남과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농민들께 4차 재난지원금을 챙겨드렸듯이 앞으로도 농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가 교류하는 경제 활력의 기틀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하고 국민 속에서 단결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혁신, 단결, 승리로 문재인 정부 확실히 성공시키겠습니다.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3번 우원식 후보입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전쟁터에 보냈으면 초라하게 주시겠죠. 목적 없는 우리 사회의 어른들, 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이 자기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 기호 3번 우원식 후보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 명예 전북도민 기호 3번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동지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속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선 승리와 보궐선거 패배 사이 그 1년간 우리 국민이 겪은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급등, LH 사태 다 아우르면 결국 민생입니다. 검찰개혁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삶을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민주당, 혼 좀 내라, 큰 호통을 쳤습니다. 이미 국민의 뜻을 아주 무섭게 확인했습니다. 민심은 받드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원식이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고 주장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결과 혁신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주장합니다. 선거 패인을 두고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책임을 둘러싸고 니 탓, 내 탓 끝이 없습니다. 바꾸자고만 하는데 그러면 바뀌어집니까? 혁신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혁신이 됩니까? 문제는 어떻게? 방법론입니다. 이제 무의미한 논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립시다. 대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갑시다.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고단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내 삶에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그걸 가지고 절박하게 실천해 나갑시다. 단결과 혁신, 바로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우원식 당대표가 되어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에게 힘을 보태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내야말로 더더욱 화수분이 아닙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누적된 손실까지 보상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낸 불공정, 불평등을 끝장내겠습니다.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은 관료가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민심이 모이는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투기 근절, 확실한 공급, 대출, 세금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유능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도 흔들림 없이 챙기겠습니다. 금융특화, 새만금 계획과 더불어 전북을 독자적 강서권 메가시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RE300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저 우원식 전북 명예도민으로서 확실하게 밥값을 해내겠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이 전북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까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 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174석의 힘으로, 실력으로 따박따박 검찰개혁을 비롯한 꼭 필요한 개혁과 민생의제를 유능하게 처리해갈 때 비로소 다친 민심도 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의 기둥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넓게, 더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두 개의 기둥,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개혁은 유능하게 해내겠습니다.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두 개의 기둥,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 기둥, 지방 소멸의 위험을 막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기둥, 그것을 더 튼튼하게 세워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후보가 가진 표 말고도 당이 후보에게 표를 보태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 바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 표를 모아올 실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살아온 삶을 봐주십시오. 저 우원식은 87년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 선생을 지키기 위해 평민당에 입당했습니다. 말단 당직자로 군사독재가 저지른 인권유린 현장을 찾아다니며 인권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극찬하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갑질을 막아내고 많은 을들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역시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원식은 현장에서 민주당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우원식이 다시 현장을 파고들어 500만 표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원식과 함께 갑시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냅시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미래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우원식 후보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